드림걸스를 만나는 날은 언제나 좋은 날이죠. When our dreams come true. 저희도 같이 쳤잖아요. 네. 아껴왔던 작은 사랑 You make me feel so good. 예! Yeah. 맞아요. 지금 너무 흥이 차올랐어. 그러니까 근데 너무 차오른다. 많이 차올랐다. 많이 차올랐다. 근데 뭔가 좀 허전한 기분인데요? 잠깐만. 왜? 옆에. 아니, 그러니까요. 영훈 씨가 없어요. 언니 어쩐지 춤이 물 흐르듯이 진행이 잘 된다. 완전 어색함 없이. 어색함 없이 잘 되더라. 우리 영훈이가 오늘 춤춘다 해가지고 잠깐 사라졌나 봐. 어디 갔어요? 깊은 언니에서.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 안에서요? 네네. 아까 올 때 보니까 스포츠 체육 시설 이렇게 적혀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아, 맨날 언니 운동한다 그랬잖아요. 주자! 드디어 본캐를 만나는구나. 본업을 한 우리 영훈이 모습 보러 가자. 네, 갑시다. 아, 오케이. 영훈이 만나러. 그렇죠. 은석이! 영훈아!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드디어 만나는 영은이의 본캐, 본업하는 영은이. 여기서 만나니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와, 정말 멋있어요. 그죠? 야, 짱 영은이 살아있네. 와. 우와. 아, 그래요 지금. 오늘 뭐 배구예요? 부킷리스트 배구야? 들어와. 배구야? 아니, 나 갈래. 영은이 보러 왔으니 네. 우리 영은이도 후배님들도 만나 뵈야 되지 않을까요? 아, 정말요? 네. 맞아요. 장영은을 한번 파헤쳐보자. 좋다. 파헤쳐보자. 이분이 지금 많이 떨린다. 자, 운동하는 영은이의 모습. 안녕하세요. 미치지 않아요. 도망가지 마세요. 예. 가까이 오시죠. 예. 안녕하세요. 아니, 아, 봐, 이봐. 딱 보니까 군기가 이렇게 잡혀 있어요. 잔뜩 딱 손을 모으고 있네요. 지감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무서운가 봐. 네, 라고 했어요. 네. 얼마나 무서워요, 얼만큼. 조금 무서워요? 우와. 그럼 우리 영은 언니는 어떤 주장인가요? 좀 무섭고 눈치 봐요. 엄격한 너야. 아, 운동장에서는 네, 배울 게 많은. 아, 일상생활에서 배울 게 없다? 아, 뭐라하기? 뭐라하기? 아예. 다른 분들은. 말해. 저희 영은이를 밖으로 빼놓을까요? 아예 아예. 들어가 있을까? 아예 아예. 들어가 있을까? 아니 아니. 우리 그럼 장영은 주장 100점 맞으면 몇 점인지 자 이구동성으로 하나 둘 셋 100점! 아! 다행이다 정말. 네, 오늘 이렇게 선수분들 만나 뵀는데 오늘 버킷리스트가 뭔가요? 진짜 배구? 진짜 뭐예요? 궁금해요. 뭔가요? 자, 오늘 버킷리스트 다 같이 보시죠. 보시죠? 보시죠. 네, 가슴에 품은 오랜 꿈이나 도전을 뜻하는 버킷리스트.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를 드림걸스가 이뤄드립니다. 저희 드림걸스의 여덟 번째 도전, 오늘의 주제는 운동입니다. 아, 역시나 운동이었어요. 운동. 운동. 네, 운동. 네. 지금 배구 바로 가면 되나요? 자, 진짜 오늘 진짜 배구예요? 배구 하면 되나요? 오늘 배구는 아니고요. 네, 또 따로 이동할 때가 있어요. 아, 또 이동해요? 이건 맛보기구나. 네. 오늘 자신 있습니다. 오늘 해봅시다. 잘할 것 같아요, 우리 주장? 잘못했어요 지금. 힘들어해. 자, 우리 드림걸스한테 힘 좀 주세요.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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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운동이에요. 관심 좀 많나요, 여러분? 저는 관심 많아요. 오, 저도 운동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다 아는 그저 그런 운동이 아닐 겁니다. 기대해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운동! 운동! 우와,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우와! 뭐야? 우와! 인라인 스케이트? 어, 스케이트, 스케이트, 롤러 스케이트! 우와, 뭐야? 우와, 우와! 부드럽지만 빠른 스피드에 색다른 재미와 운동 효과까지 드림걸스의 도전을 도와줄 오늘의 버킷리스트는 롤러계의 어벤져스! 대구 시청 롤러팀입니다! 멋있죠? 오늘 너무 기대돼요. 기대해주세요. 네. 영은 씨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네. 야. 일단 선수분들 한 분 한 분 좀 만나 뵈야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시청 롤러팀 주장 최강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시청 타임 300 세계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신소영이라고 합니다. 우와. 네, 반갑습니다. 우와, 진짜 우러러 보게 됩니다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2만 미터 네, 세계 신기록 보유자 이슬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계 신기록. 다들 너무 대단하세요. 세계 신기록을 이제 신기록을 갱신하셨는데 그럼 대체 얼마나 빨리 그러면은 들어오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만 미터여서 최장거리 종목이었다 보니까 네, 31분에 네, 주파를 네, 했습니다. 2만 미터면 몇 바퀴인가요? 저희 그 200m 경기장으로 따지면 거의 네. 100바퀴. 100바퀴죠. 네. 저희 네. 팀에 되게 이제 멍청한 스케이터라고 네? 네, 그 선수를 좀 잘하고 싶어요. 네, 네. 네. 멍청. 아, 안녕하세요. 멍청.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머시 할게지. 아, 네, 자기 소개도 될까요? 예.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시청에서 멍청해 말렸어요. 아, 이상철 씨인가요? 왜 멍청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그때 2010년 때 세계 대회를 가서 이제 콜롬비아 이 선수가 이렇게 세레머니를 하다가 이제 방심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틈을 딱 타서 제가 이제 딱 뻗으면서 잡아버렸거든요. 야, 이상철 씨. 네, 얘는 2010년 세계 롤러 선수권 대회 1등으로 달리던 콜롬비아 선수가 결승선 앞에서 미리 세레머니를 한 거죠. 그 틈을 타 이상철 선수가 결승선을 먼저 넘으면서 그 대회에서 1등을 한 겁니다. 아, 근데 저도 이 영상 본 적 있어요. 기억나요? 진짜로. 네. 야, 대단하죠. 그때 멍청한 스케이터가 됐는데 사람들을 오해를 합니다. 제가 이제 잡은 건데 제가 멍충멍충 돼가지고 아, 이게 또 해명을 여기서 다 하네요. 또. 네. 감사합니다. 아. 아, 그래도 속 시원하겠어요. 그렇죠. 야, 그럼 이제 우리가 훌륭한 선수분들하고 오늘 운동을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드디어 운동하는 모습 제대로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저희도 도전합니다. 운동신경이 있다. 오늘 아, 바퀴가 크네요. 그죠? 저희 걸음마를 때는 아기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기가 되었습니다. 가자마자. 갓 태어난 비린. 예! 네, 그런 느낌이 있죠. 멈추면 안 돼, 근데. 어우, 젊은 티라 그런지 우리 현정이는 금방 적응하더라고요. 잘 타요. 적성 맞는 운동을 드디어 찾았어요. 저는 근데 사실 제가 이거 내가 잘 타는 건 아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옆에 나련이 보니까 나는 장인이다. 나는 달인이다. 아, 그러네요. 걷는 모습이 귀여워요. 아장아장 아기가 됐어요. 야, 걷는 게 낫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 내 몸이 했는데. 내 몸 같지 않았어요. 정말 재밌어요. 재밌는 게 무서워요. 다음 타자 장영. 아, 아, 여기 타 여기 타. 역시 운동선수라. 와. 딱 폼이 나오는. 그쵸. 폼이 나온다. 저는 안 잡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제일 먼저 기본이 돼요. 티자, 티자. 티? 네, 티자. 뒤로 자꾸 움직이지 않게끔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쵸. 네, 이 상태에서 왼발 위로 한 자 올리고 오른발 반대. 그쵸. 하나, 둘. 그쵸. 하나, 둘. 이게 맞는 건가요? 예. 아니, 붙어있는 거 아닌가요? 네, 뜻밖의 걸음마 체험 중입니다. 죄송해요, 웃어서. 이제 앞으로 주행을 할 수 있는 자세를 배우실 건데요. 일단 이제 발을 11자로 만들어 놓을게요. 11자. 그다음에 발 옆으로. 그렇죠. 제자리 발 앞. 네. 네, 발을 정확하게 옆으로 밀어주세요. 저, 옆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네, 좋아요, 좋아요. 너무 잘 따라하시는데요? 네.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지금. 그렇죠. 충분히 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신감 많다. 진짜. 아, 우리 영원이랑 현정이는 롤러를 금방 배우더라고요. 좀 어릴 때 타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어릴 때 좀 탔는데. 그 나리 씨는 어디 있어요? 저기. 아, 어딘가 있어요. 네, 저기 있네요. 허리 아프시겠어요. 네, 할머니들의 마음 알죠. 어이구, 다리가 찢겼어요. 아, 진짜. 내 몸이 내 맘대로 안 된다 라는 느낌이 들지만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생각보다 일반 분들도 하기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조금만 배우니까 금방 할 수 있었거든요. 영은 언니! 어떻게 우리 네 개 한번 할까요, 언니? 잠깐만, 그 자세 뭐야? 아, 너무 힘들다, 이거. 요상한 자세 뭐야, 저거? 영은아, 같이 시작. 너무 힘들다. 1등이 2등? 그럼 봐. 응, 귀엽게 꿀밤. 좋아서. 오케이, 콜. 오케이. 대국의 명예를 걸고 인당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반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1등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의 그 외침이 들리나요? 네. 아, 너무 서러웠어요. 네. 몸이 너무 좋지. 와. 자, 예상을 좀 하긴 했는데. 네, 1등은 과연? 영민 씨가 1등이었어요, 그죠? 저는 뒤늦게 알았어요. 아, 뒤에 있어서. 아이고. 1등만 기억하는 이 세상. 그렇죠. 빨리 때려. 너무 신나. 너무 약한데요? 아, 아팠어요. 약간 제가 나갔다 오고 들어온 것 같은데 제가? 또 힘이 좋잖아요. 그렇죠. 재밌는 친구 있죠? 네. 더 재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내기를 합니다. 내기 정말 좋아해. 자, 2022년 라이브 오늘 배 동계 롤러 대회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시청 롤러팀 감독 최현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롤러팀 선수 막내 아이 오지윤이라고 합니다. 한 바퀴 대회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 선수들은 뒤로 타고요. 그 MC님들은 앞으로 타서 같이 합동해서 타는 릴레이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소영, 이슬, 이상철, 표나리 선수의 RC 멍충 멍충, 태영조, 김경수, 안준미, 장경호 선수의 RC 막내라인, 최광호, 정은재, 벤주철, 우현정 선수의 RC 막달리자까지 지금 시작합니다. 와, 뒤로 정말 잘 달리는데요? 진짜 빠르죠? 너무 놀랐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렇게 잘 탔죠? 그러니까요. 핸디캡을 줬는데도 저희도 훨씬 빨라요. 자, 현정 씨. 이슬 선수 출발. 저기 우현정. 바로 추격당해요. 렛츠고 렛츠고. 자, 여기 이제 멈춤 넘치고. 그래도 영훈 씨 좀 달리는데요? 네. 영훈 씨 되게 잘하시네요. 이상철 선수가. 이상철 선수의 관심이 많네요. 반갑네요. 네. 네. 소리도 있고. 네. 멈춤 멈춤. 놀리기까지 하셨어요. 멈춤 멈춤. 네. 자, 제가 1등으로 들어서 우리 팀! 네. 오늘 관건이죠. 그렇죠, 이게 관건이죠. 저 1등 할 줄 알았거든요. MC 표나리님! 아, 순식간에 뭐가 지나갔나요? 박빙이다! 우와, 박빙이다! 파이팅, 파이팅! 와! 안준비 선수와 배준철 선수의 마지막 접전! 자, 결과는요? 영원히 속한 RC 막내라인 팀의 최종 우승입니다! 너무 부러웠어요. 역시 젊은 피네요. 그러니까요. 역시 선수, 우리 네. 배구 선수 영은이.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나리 씨. 화이팅. 해피 엔딩. 네. 느림의 미학이죠. 그렇죠. 진정한 엔딩 선수. 샵을 하셨어요. 꼴찌를 하시네요. 굳이 꼴찌라고 얘기하셔야 되나요? 너무 아픈 얘기인데요. 끝까지 한 게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끈끈하네요. 우리 스포츠에 강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저희 팀이 이렇게까지 신나게는 안 달려왔죠. 네, 근데 오늘 또 이런 기회를 주셔서 오늘 너무 신나게 달려왔습니다. 아, 네,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경기가 멈춰가지고 아슬아슬하게, 그죠? 네. 진짜로 저는 궁금한 게 우리 롤러 스케이트 타면은 그만큼 좋은 점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근력도 많이 이제 향상되고 그냥 어린 아이부터 이렇게 어르신들까지 다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여가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롤러 스케이트 어렵지? 않아요. 네. 운동도 많이 됩니다. 네, 저희 지금 롤러 스포츠가 아직은 많이 비인기 종목이지만 인라인 스케이트가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많이들 찾아주시고 많이들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아, 오늘 진짜 운동 많이 했어요, 그죠? 네. 아, 진짜 힘든데 오늘 버킷리스트는 이제 끝이죠? 네. 또 재밌는 운동이 또 있어요. 어? 거짓말. 거짓말. 뭡니다, 뭡니다. 드림걸스의 재미 만점, 효과 만점, 운동 도전기. 더 새로운 운동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나요.